자, 오늘은 YG가 진행하는 너는 의사다 코너가 있는 날이죠. 자, 나는 의사다 코너 안에 너는 의사다. 오늘의 주제는 코너.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아,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최근에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불현듯 떠올렸어요.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아마도 재벌 기업의 계열사인 병원이 이제 무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오너 일가가 이제 VIP 병동을 따로 이제 뭐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김태희와 일반 환자, 일반 환자가 사실 주인공의 어머니였는데. 둘 다 긴급 수술 상황이었는데 의사들이 이제 일반 환자를 외면하고 이제 오너 딸에게만 신경을 쓰다가 일반 환자는 제때 수술을 못 받고 이제 죽는 뭐 그런 에피소드 드라마에 나오고, 그래서 아 불현듯 아 VIP 환자, 아마 모두들 VIP 환자라는 게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병원에 VIP 환자라는 카테고리가 있는지. VIP 환자에 관한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네, VIP 환자의 진실과 뭐 거짓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솔직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더군다나 여기 이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서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VIP 환자란 누구냐? 누구냐? 있긴 있느냐? 있긴 있느냐? 누구냐? 그리고 VIP 환자는 뭐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VIP 환자의 진실? 나도 VIP 될 수 있나요? 오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마일리지를 쌓아서 드릴 수도 없고. 아, 근데 있긴 있어요? VIP 환자가? VIP 환자 있죠. 있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우리 뭐 하나씩 풀어볼까요? VIP 환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태희가 진짜로 진료 보러 왔다고 해봐. VIP겠어 아니겠어? VIP죠. VIP죠. VIP. 처음 왔어도 VIP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미국 대사가 뭐 왔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명한 셀레브리티 뭐 운동선수가 왔다거나 스타가 왔다. 그럼 그 사람들은 VIP.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그런 경우 VIP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렇죠. VIP 환자가 근데 그러면 입원했다.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아니 그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연예인. 개인이 왔을 때 우리가 VIP가 떴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네. 난 정말 대학병원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를테면 네. 내 병원에 정우성이 왔다 그러면 뒤집어지죠.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만 글쎄 대학병원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잘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답을 드리면, 솔직히 저희면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병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항 의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장차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전임 국회의원 중에서 뭐 몇 선 이상, 그 다음에 현직 연예인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활동을 몇 년 했느냐, 뭐. 이야, 연예인 기준도 있구나. 다 있습니다. 네. 아, 공항 의전에도 연예인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뭐, CF 100대, 몇 개 찍었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CEO, 뭐, 중견 기업은 어느 정도 매출액, 어느 정도 자본금.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저희는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전기금이라 그래서 기부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내신 분들,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서는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건 저희 직원 가족이 제일 VIP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종류라는 게 진짜 지금 공항에서도 인정하는 VIP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나 병원에 정말 기부금을 많이 내거나 뭔가 기여를 많이 하는 분들은 VIP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접을 해주는 게 있고, 혹은 병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직원 가족,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이다거나 원장님 사모님, 원장님의 어머니라거나 뭐 예를 들면 총장님 사모님, 총장님 뭐 사모님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의 가족 이러면 이제 VIP라고 보통 이렇게 코드가 붙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별로 하는, 소위 말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전, 그러니까 혜택이 있죠.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다 다릅니다 실제로. 네. 예를 들면 진료비 감액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VIP들 대상으로 해서 에스코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를 위해서 전담 간호사들이라든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디까지 해줄 거냐, 예를 들면 처음에 주차장부터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진료실까지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뭐 예약만 단순하게 전화로 받아서 도와줄 거냐, 아니면 뭐 진짜 A부터 G까지 다 해줄 거냐, 이렇게 다 그레이드가 나뉩니다. 네,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 쭈니가 근무하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이제 어머님 진료 때문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선생님도 있었으니까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사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통상적으로 원무과를 찾아가지 않고 어떤 간호사님을 네네. 찾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세브란 선생님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할아버지셨거든요. 전전전 그 의료원장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VIP 손님이구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전전전 의료원장님은 네. 지금 깜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병원장님이실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아니에요. 전전전전전 의료원장님일 겁니다. 벌써 그렇게 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당 간호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다 나오는구나. 근데 VIP 사실은 병원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좀 뭐 전 대학병원에 있지 않지만 공항 의전표에 나와 있는 VIP, 뭐 장차관, 뭐 국회의원 이분들이 왔을 때는 사실 아니 와이지 생각해봐. 병원에서 그 일반 직원들이 병원장님은 그분들한테 뭔가 잘 보여서 뭔가 해주고 싶겠지만 일반 뭐 레지던트나 뭐 일반 진료하는 의사들이야 사실 알 게 뭐야. 알 게 뭐야. 그래서 의외로 그냥 똑같이 합니다 사실. 맞아요. 네. 네. 차이 없는데. 하지만 네. 하지만 의사들이 진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기부금 낸 사람들은. 뭐가 달라 조금이라도 다릅니다. 더 신경 써줍니다. 이분들이 우리 병원에 병원들이 잘 알고 되게 적자고 어려운 병원 많거든요. 근데 병원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다가 기부금을 뭐 한 30억 냈다. 뭐 조그만 회사 사장님인데 그 기록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진료 보지는 않지만 저희 동료 선후배들은 국회의원이 왔을 때보다는 훨씬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더 잘해주려고. 그럼요. 신경 쓴다고 그건 알고 사실은... 있습니다. 부인은 못하겠네. 저번에 우리 병원에서 외과 쪽 수술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께서 이제 수술 암이었는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게 이제 잘 퇴원을 하시면서 전 직원들에게 쌀을 10kg짜리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큰 거. 전 직원들에게. 전 직원들. 전 직원들에게. 천 명? 1,600명. 1,600명. 예. 그게 이제. 이 사이즈가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해. 교수님들한테는 뭐 10kg짜리,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뭐 몇 kg짜리 해가지고 하여튼 전 직원들에게 그걸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 다음에 또 오시면 VIP. 아유 아니 그 이후로도 이제 이비인후과도 오시고 이제 이렇게 들리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체 원래조회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주고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분 오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직원들이 다 그냥 자연스러운 VIP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뭐 무시는 못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VIP가 아닌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불만스럽거나 걱정이 되는 게 VIP 환자와 일반 의료 환자 사이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를 것이냐,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 것이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한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해하시는 거 세치기가 있느냐 없느냐. 세치기가 있느냐 없느냐. 순서를 바꿔주느냐 VIP한테. 그거 궁금해하시죠. 세치기는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치기는 요즘에 다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들어온 순서랑 예약 시간이 맞아. 전부 다 옆에 뜨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오셔도. 아니 그 세치기 말고 네, 그러면 그 세치기 말고 왜 이제 그 수술이나 수술 뭐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땡겨준다든지 그러니까, 외래도 아니, 세 가지죠. 그러니까 네. 외래 진료 시간을 이제 예약을 땡겨줄 수 있느냐 진료 날짜를 아니면은 이제 뭐 입원실을 이제 그렇죠 병실이 네. 없는데 우선적으로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우선적으로 먼저 어딘가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는 뭐 6개월 후에나 수술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 뭐 한 달이나 뭐 아니면 보름 후 혹은 바로 네. 수술 일정을 잡아 준다든지 가능하죠. 이런 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거예요? 그거는 정규 시간에 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환자를 미루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이나 저녁에 하죠. 그러니까 다른 환자한테 피해가 가게 중간에 끼어들어 갖고 다른 사람이 못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의료진이 그만큼의 시간을 추가로 할애를 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오후 외래가 있으면 1시 반부터 뭐 5시까지 외래 스케줄이 이제 분단위로 쫙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VIP 환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러면 1시 20분에 진료를 받으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조금 뺏죠. 빼서 아니면 네. 5시부터 5시 10분까지를 받으리거나 그럼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꾸겨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없다고 말 못 하겠는데.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뭐 원래는 수술 시간이 수술을 할 날이 아니거나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 시간을 원래 A 교수가 뭐 월수금에만 수술을 하는 교수가 있는데 VIP 환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화요일에도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밤에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긴 있죠.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니까 코 수술을 하는데 총장님 사모님이 두비동염에 걸리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이거를 진짜 VIP다. 자기한테 월급 주는 분에 지금 사모님. 진짜 와 정말 전 병원이 들썩들썩하죠. 사모님 총장님 사모님이 이제 입원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 총장님은 심지어 이제 오너잖아요. 오너 임기 총장이 아니라 손 떨리지 않아요 그러면? 해봤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환자는 환자니까. 근데 퍼미션 받을 때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수술 동의서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를 받을 때. 왜냐면 수술 동의서 받는데 총장님 오시고 병원장님 오시고 행정원장님 오시고 부총장님 오시고 해가지고 뒤에 병풍을 딱 치시고 가운데 어머님이 앉으셔서 수술 동의서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수술은 별로 안 떨리는데 수술장에서 이게 코만 내놓으니까 괜찮은데. 아 근데 그때도 수술이 이제 한 달 정도 평균 밀려 있으니까 이걸 밀어도 사실은 되는 수술이긴 하지만 또 굳이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규 수술이 8시 시작하거든요. 오전 8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8시 시작하는데 새벽 6시에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일찍 나온 거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5시부터 나와가지고 깜신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든 수술방 마취과 간호사 뭐 마취과 교수님 뭐 이비인후과 식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새벽 5시 나와가지고 6시에 준비해서 수술을 8시 전에 마치고 8시 이제 정규 수술을 또 시작했죠. VIP가 오면 사실 병원 직원들한테는 민폐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 병실은 근데 안 돼요? 거의 그건 정말 병실이 불가능. 제일 어렵지 않나요? 네, 제일 어려워. 아니 계신 분을 어떻게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없는 방을 만들 수 그리고 순서를 바꾸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건 전산상에서 거의 다 실시간으로 결과를 같이 보기 병실, 때문에 병실을 없는 병실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은 뭐 아는 의사 뭐 높은 사람 있어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힘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2인실로 가야 될 분이 1인실을 가겠다. 이러면은 그건 땡큐예요, 사실은. 1인실이 더 쉽게 나니까. 아,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VIP가 만약에 2인실 자리가 났는데 1인실을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바꿔 드릴 수는 있어요. 혹은 반대로 1인실에 가겠다는 분이 2인실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미 2인실이나 다인실에는 환자들이 있는 워낙 상황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쪽은 어렵고요. 수요가 적은 쪽으로 옮겨드리는 건 아주 쉽죠. 그 병실 말고요. 외래 진료실을 VIP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진료를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있어요. 네. 저희 병원도 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계시면 의사가 찾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숨어 있죠. 안 보이죠. 일반인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 일반 그 외래 진료실 쭉 있는 거기 말고 전혀 다른 곳에 방이 하나 있고 문패 없는 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병원마다 가서. VIP를 위한 특별한 진료 공간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군요. 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대학병원 있죠. 대학병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어떤 뭐 그걸 그냥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령 뭐 굉장히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가서 봐도 누가 진료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이 알려지신 분은 어느 과 진료실에 들어가는지만 봐도 그게 이제 아 누가 뭐, 뉴스거리가 뭐, 되거든요.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정신과에 들어가더라 뭐 신경과에 들어가더라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되 산부인과에 들어갔다 이런 게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른 공간에서 티 안 나게 진료를 해드리는 경우가 저희 병원도 VIP 진료실이 있는데 이게 뭐 VIP 진료실에 모든 과 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 환자분들이 VIP로 오셔도 거 가서 인사하고 모시고 우리 이비인후과 다시 와요. 제가 방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VIP 진료실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의자만 제일 좋아요. 네. 네.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도 흔히 해요. VIP 신드롬이 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VIP에 맞춰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다 보면 원칙을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가 아니라 있어요. VIP 신드롬 얘기는 한참 해야 돼요. 우리 지금부터 말도 못해요.
들어봤죠. 의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그 VIP들이에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맥혈 검사 같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동맥혈 검사 같은 거는 일반 피 검사보다 훨씬 아파요.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혈관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VIP를 매일 아프게 하면은 VIP가 이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매일 아침 그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VIP가 짜증내니까 약간 좀 저어내는 거군요. 짐작해가지고 아이 뭐 한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한 3일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어기는 거죠. 하고 싶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지는 사단 납니다. 맞아요. 특히 퇴원 날짜 식으로. 같은 거 바쁘시다고 맞아. 일찍 퇴원하고 일찍 싶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지 하고 했다가 사고 나죠. 그렇죠. VIP가 아니면 3일 더 입원시킬 사람을 VIP가 바쁘다고 내보내달라고 하고 막 내보내달라고 예를 들어서 병원장님한테 압력 넣고 막 이러면 그건 이제 쭈니 같은 경우에 쭈니 환자다 이러면 병원장님이 퇴원시키라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럽니다. 네. 그 이제 나빠질 수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아니, 많아요. 수술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도 코를 한 번 더 막으면 될 거를 너무 많이 막을수록 코가 답답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막았다가 결국 밤에 출혈돼가지고 다시 더 심하게 막고 이런 경우들 뭐 숱하겠죠. 네. VIP 신드롬 된다고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 있겠다는. 이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혈관 제일 많이 터치는 그 환자군이 누굴 것 같아요? VIP인가요? 중에서도 의사. 의사가 네. 환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VIP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매우 짜증나는 환자가 되죠. 어려운 환자. 매우 어려운 환자. 아니, 제가 저번에 좀 아파가지고 우리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완전히 내 팔을 혈관을 다 터뜨려 놔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 이게 자기가 이제 더 조심하고 맞아. 손 떨리거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것저것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VIP라고 긴장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더 많이 하다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과잉 진료를 하거나 과소 진료를 하거나 다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봐왔던 의사들은 자기 가족을 부탁할 때 늘 하던 대로만 해주십시오라고 꼭 말을 붙여요. 항상 말을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의견을 묻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만 저희 사실 장모님 편찮으셔서 지금도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뇌과 수술을 또 받으셨어요. 근데 모든 결정에 대해서 나를 감아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VIP 환자는 있다. 그리고 VIP 환자를 위한 뭐 특별한 것도 있다. 하지만 VIP 환자가 꼭 좋은 게 아니고 굳이 안 돼도 그쵸. 좋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VIP를 위한 의전은 있지만 네. VIP를 위한 치료가 따로 있진 않다. 정확한 네. 치료는 똑같습니다. VIP 위한 의전은 있지만 VIP 위한 의료는 없다. 네. 그리고 그렇죠. 차라리 VIP 환자가 아닌 게 오히려 최상의 진료를 받는데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혹가다. 좋다. 한 가지는 있죠. 근데 진짜 경제적인 게 부족해서 조금 더 좋은 기술 혹은 좋은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VIP라고 그런 거 VIP인지 그렇죠. VIP 아니냐의 문제는 네.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VIP가 의료비를 더 적게 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비싸서 차마 이건 괜히 오해 수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쓰면 한 80만 원짜리 비급여 제로인데 이걸 쓰면 좀 편할 것 같지만 굳이 수술 비용이 30만 원짜리 수술에 제로비대를 80만 원짜리를 청구하기가 이게 싫잖아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꺼내지만 VIP들한테는 80만 원 정도 하는데 부담되지 않으시면 사용해 보시겠어요라고 물어보게 되는 네.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권이 넓어지면서 약간의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치료 지침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환자는 VIP가 아니라 얘기를 잘 따르고 맞아요.
그리고 애정이 가능한 자.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신뢰의 눈빛이 뿅뿅뿅 왔다 가는 이런 경우가 더 신경이 쓰이죠. 저그 다니는 환자분 중에 할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한 여든 되신 할아버님이신데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이 있어갖고 또 저한테 수술 받으시고 이제 경과부로 다니시는 분이신데 오실 때마다 견디셔 있잖아. 얼마나 평소에 술을 많이 견디셔를 꼭 두 병, 견디셔가 또 비싼 음료수잖아요. 음료수 중에서는. 비싸죠. 진료할 때마다 술 냄새 풍기는 거 아니야. 근데 견디셔를 우리 그 외래 방에 같이 있는 간호사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꼭 한 석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석 달에 한 번 오실 때마다 그 두 병을 이렇게 사가지고. 아, 정 간다, 정 간. 진짜 정이 가네. 오늘의 결론은 이거군요. 그러니까 병원의 VIP 환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의사의 VIP가 되려고 해라. 멋지다. 멋지다, 진짜 이거. 박수! 아니 그리고 병원의 VIP 아이가 한마디 더 하게 병원의 이 높은 직책으로 VIP가 돼봐야 별로 대우 못 받는다. 아,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금 많이 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래도 고마운 존경하는 예, 존경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신경을 더 써드린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시죠. 기부금 좀 많이 내세요. 낼 돈 없습니다.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것도 있다. 견디셔. 자 아. 오늘 나이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야 아주 이 코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재밌으면 안 되고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쉽게 얘기를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대화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기회만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조심스러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는데 네. 네. 그래도 순하게 오늘 청취자분들이 많은 오해도 좀 풀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질문 말고도 이런 코너에 대한 저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려주시면 의견도 저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만들 건 새로 만들고. 아니 근데 진짜 그 이번 기회에 그 순서에 대한 오해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예약 시간 내가 먼저 왔는데 저 환자가 왜 먼저 들어가냐 뭐 이런 게 가장 큰 오해거든요. 그리고 네네. 민원 가장 많은 민원 사례인데 사실은 순서는 거의 안 바뀌어요. 맞아요. 네, 뭔가 응급 제외. 예, 네, 응급 응급 제외. 한국인들이 새치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거 잘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잠깐 어디 자리 비우셨다가 오신 거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저 양반이 VIP라서 먼저 끼어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그냥 누가 먼저 들어가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